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세포 싹 사라지는 동서양의 식사 요법입니다. 많은 동서양의 의사분들 또 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암을 이겨 싸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실제 성과가 나온 것들도 있고요. 또 정립된 식사 방법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 사람의 식사법이 아니라 어떤 식사법들이 있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여기서 좀 공통점을 찾아내셔서 여러분들의 치료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십니다. 기존의 수술, 항암, 방사선만으로는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 될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수술로 다 제거해도 눈에 보이지 않던 혹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암세포들이 몸에 남아 있어서 그것이 다시 성장하게 되면은 재발이 되고요. 그리고 또딴 곳으로 가면은 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점은 뭐냐면요. 완벽하게 내 몸을 암이 자라지 못하는 환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요법이 중요합니다. 병원의 치료, 수술, 항암, 방사선을 받지 마라. 그걸 거절해라, 거부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표준 치료를 함께 하면서 식사요법을 병행할 때내 몸에는 암세포가 이제 발을 붙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려진 식사요법들의 공통점 네 가지들이 있습니다. 동서양 그 의사들이 또 학자들이 이제 그 암을 이겼다고 하는 그 식사요법들을 쭉 보면요. 네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그네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육류와 동물성 지방, 가공식품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되도록이면은 자연식품을 먹는 것입니다. 가공식품을 먹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야채와 과일은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야채와 과일은 주로 주스나 즙을 내서 먹는 것입니다. 동서양의 식사요법들을 쭉 보면요. 이네 가지가 거의 공통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조금씩 학자들마다, 의사들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와타요시 식사요법입니다. 이 책의 저자분이시기도 하죠. 외과 의사인 와타요 박사가 여러 가지 종류와 식사요법들을 참고해서 만들어낸 방법입니다. 염분과 동물성 식품을 엄격히 제한하고 현미밥과 대량의 야채, 과일을 먹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갓짜낸 주스를 마시는 겁니다. 이 갓짜낸 주스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뭐 말씀을 드릴 건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채소와 과일이 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양질의 달걀, 요크루트, 꿀, 이런 것들을 함께 먹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으면은 말기암, 실제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말기암 환자도 암이 사라지는 그런 결과를 본 식사법입니다. 두 번째는 거슨 요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서양의 의사, 1930년대에 독일인 의사 막스 거슨이 창시한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제 요법 중 하나인데요. 동물성 식품과 지방, 염분을 엄격히 제한하고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대량으로 먹는 것입니다. 갓짜낸 당근 주스를 하루에 총 13잔, 총 2리터에서 3리터 정도를 마시는 거고요. 일부 야채와 과일, 현미, 콩, 제품, 견과류를 먹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소와 과일을 어떻게 보면 갈아낸 주스를 먹는 것은 거의 공통적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야채나 과일, 현미, 콩, 뭐 견과류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 이런 세부적인 약간 좀 디테일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 의사마다 차이가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호시노식 거슨 요법입니다. 이제 그 거슨 요법이 굉장히 유명하다 보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을 좀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많은 이제 학자들이 또 다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시노라는 이제 정신과 의사가 만든 이제 식사요법인데요. 거슨 요법을 보완해서 만든 식사요법입니다. 당근 주스는 한 번에 400ml씩 하루에 3회 이상 마시는 것입니다. 음식물과 영양제로 비타민C를 보충하고 콩 제품, 견과류도 먹습니다. 아까 이제 거슨 요법에서는 견과류를 금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견과류를 먹는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요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고다요법. 고다의원의 원장인 고다미스오 박사가 확립한 이제 요법입니다. 소식, 생채식, 단식요법이 이제 핵심요법이고요. 생채식은 현미가루, 녹즙과 뿌리채소를 간 즙을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다요법은 소식하고 생채식하고 단식요법이 주된 요법이다. 구리야마식 식사요법입니다. 자연식 연구가인 구리야마 기이치가 제창한 요법인데 인간은 자연에서 나온 식품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생수, 생야채, 과일 등의 자연식이나 그에 가까운 식품을 권합니다. 내추럴 하이진, 이건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자연주의 운동인데요. 183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자연주의 운동의 하나입니다. 과일과 야채를 중심으로 한 자연식을 먹는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자연의 치유력을 높이는 식사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뭔가 자연 그대로의 식품, 뭐 채소, 과일, 뭐 야채, 뭐 이런 자연의 식품을 먹는 것이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사법들의 공통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육류와 동물성 지방, 가공식품을 먹지 않는다. 되도록이면은 자연식품을 먹는다. 야채와 과일은 생으로 먹는다. 야채와 과일은 주로 주스나 즙을 만들어 먹는다. 이게 네 가지 공통점이 되겠고, 여기에 요법마다 조금씩 디테일에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요법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 요법 중에서 내게 가장 잘 맞는 요법을 찾아서 그렇게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근데 제가 늘 강조를 드리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병원의 치료를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다. 병원의 치료와 함께하는 병행요법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암을 받을 수 있으면 항암을 하는 거고,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 방사선 치료를 받는 거죠. 물론 내 몸의 컨디션이 망가지지 않는 그 선에서 적절하게 하는 건데, 그것은 이제 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이제 이런 이제 식사요법을 통해서 내가 이제 몸을 고쳐야겠다, 암을 나아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병원의 치료에 대해서 부담감이나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 식사요법으로 해볼 거야 하고서 충분히 수술로도 혹은 항암이나 방사선으로 고쳐도 완치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타이밍을 놓쳐서 병을 키우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식사요법은 그 자체로 뭔가 암을 없애야 된다, 뭐 이것까지 완벽하게 뭐 규정이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암을 없애는데 도움이 준다는 것이 여러 임상들이나 이런 다양한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 3대 치료, 표준 항암 방사선을 거부해라?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도 오히려 이게 암을 더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하면서 그 치료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식사요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수술, 항암, 방사선 함께 하면서 이 식사요법을 병행했을 때 여러분들의 몸은 완벽하게 암이 자라지 못하는 몸, 그리고 암이 생존할 수 없는 몸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저는 같이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절대 병원 치료 받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동서양의 식사요법 공통점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렸고, 이 하루 2리터 습관에 대한 얘기를 계속 제가 드릴 거예요.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것들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항암작용이 좋게 돼서 암세포가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되는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뭐 주변에 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 하면은 저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암을 이겨내는데 함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